자, 네, 괜찮아요. 네. 많이 들어오시려나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대구에 있어요. 네. 아, 나 안 들어왔어. 전원 부죠. 괜찮아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제 들어오고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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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지금 일하러 대구에 와 있어요.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게스트. 네. 주종엽님입니다. 와! 오랜만에 만난 김에 이렇게 라이브를 열어서 여러분과 네. 함께 인사하려고. 네. 네, 오랜만이죠, 인스타 라이브. 저는 오랜만인데. 저는 인스타 라이브를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. 안 해봐서. 안 하셨어요? 네, 이제 태어나서 한 세 번 해봤던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왜지? 네. 아이, 너무 신문물이라서. 아, 너무 아깝다. 이 안녕하세요. 여신님과 남신님. 아 설마 아우 감사합니다. 네, 아유, 저까지 덩달아. 그래서 제가 뒤에 있잖아요. 네. 제가 이렇게 앞에 있어야겠어요. 얼굴 너무 작으셔가지고. 네. 형 잘생긴 거 오랜만이네. 어, 지욱이 아 지욱이 지욱 안녕. 우리 지욱이 지욱이 아직도 복근 있니? 없을걸요? 아 요즘. 없을걸요. 아 그러니까 머더발라도 생각나신대요. 맞아요. 저희가 제가. 네. 머더발라드 생각난다고 날씨 때문에 사실이에요. 근데 더구나 덩달아 이렇게 오빠가 계셔가지고 더 그랬거든요. 어디긴 대구야. 그리고 또 메가톤님이 굉장히 사진을 잘 그래서 그때 건진 인생샷들이 굉장히 많죠. 아 맞아요 맞아요. 네. 그걸 아직도 잘 어허 말 함부로의 정화 누가요? 네. 누가요? 지옥이요? 네. 지옥인가요? 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. 시라노에 두 분 다 나오시길 기다렸다고. 아, 그러니까. 드기슈님. 저 오빠 하는 거 봤었잖아요. 시라노. 아, 그러니까요. 안 해요? 저도 안 네. 해요. 그래요. 네. 저희는 함께 하지 못해요. 그러니까요. 아쉽지만. 근데 노래 알아요. 네. 발라드. 여자, 발라드 뭐 있지? 뭐, 사랑이. 너나 이제서야 알게 된 내 소중한 사랑, 사랑. 행복해서 이 밤이 대로 이 밤이 안 돼? 멈춰진다면 좋겠어 난 거야 오빠 덕분이에요. 아이 설마요. 나의 사랑이 더 이상 네. 두렵지 않아. 아 좀 사실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왜요? 아 진짜 너무 피치 못하는 이 많은 일들이 있고 제가 사실 여기로 오게 된 거예요. 정화씨한테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죠. 네. 이 라이브에서 얘기해도 됩니까? 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. 여기서 얘기하면 좀 너무 오늘 날씨와 함께 너무 심각할 것 같아서 지금. 아 그렇구나. 네, 주종혁씨의 종혁오빠의 네.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. 네, 많은 일이 있었다고 그건 우리가 언제쯤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건 마음정화 TV를 통해서 제가 아, 아니요, 아니요. 약간 인생 책 아니면 요즘에 뭐 읽고 감명받은 책 이런 거를 함께 나누고 저도 먼저 읽어가서 오빠한테 인터뷰하듯이 한번 합니다. 일단 아, 네. 제가 트란도트랑 뭐 너를 위한 그때 잘 올라가고 나면 트란도 어떻게 알았지? 아 그때 내가 보러 왔었지 트란도 저 맞죠 디큐브에서 맞아 네. 그걸 올해 또 하거든요. 그렇게 기억하니까 대박이다. 아 왕자님 하셔도 너무 잘 어울릴 텐데. 아유 뭐 저야 뭐 시켜주시면 하는데 아직 안 시켜주시네요. 왜 안 시켜주실까?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신순겸이라고 대구의 장군에 관한 창작 뮤지컬을 준비하는 거에 와 있거든요. 네. 그게 된다면 또 신순겸 장군님으로. 아까 전에 그 이제 시원한 그 무용수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뭔가 그 유추하게 해주는 장면이 있었잖아요. 그 장면에서 정화 배우님이랑 함께하면은 참 멋지겠다. 그럼요, 그럼요. 함께 네. 또 여기서 화이팅. 우리끼리 네. 우리끼리 캐스팅 다 끝났어. 아, 네. 캐스팅 지금. 됐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잘 부탁드려요. 신순겸.
대전 예술전당에서 지금 전주에 대전에서 공연한다고 누나 잊지 말고 진짜. 여기 오라고. 아, 또 깨알까지 깨알 같은 홍보를 대전, 또. 아. 저는 오늘 여기서 자고 내일 대구 갈게요. 아니 대전. 자, 너무 좋대요 목소리가. 트란드 트란드. 종혁 배우님 6시 퇴근 봤어요. 아, 네 감사합니다. 제가 거기서 좀 잘 놀았었죠. 네. 꿀성대 종혁 배우님 청와대 거기 시라노의 그 드기슈 노래라도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? 아 드기슈 노래가 뭐 멋있는 것도 있는데 가사가 멋지지 않아요. 뭐, 왜? 좀 약간 자랑하고 허세하는 노래라서. 맞아 뭐, 새벽동 치고 모두 떠나간 지금 난 여기 남아 그댈 생각해 북소린 뒤로 한 채 내가 떠나기 전에 우리 결혼식부터 합시다 삼촌인 줄에 서실 겁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. 여러분 너무 고퀄리티 걸러 고퀄리티. 아 그러면 네. 꿀 보이스로 그거 한번 해주세요. 참 예뻐요 조금만. 참 예뻐요. 참 예뻐요. 이따가 차라리 우리 공식적으로 라이브 아예 틀어버릴까요? 할 저희가 때? 저녁에 네. 와인 바에 가가지고 네, 빌리웍스라고 네, 장소가 있더라고요. 거기에 뭐 갤럭시 최근에 신제품 홍보도 네. 하고 네, 뭐 지코님도 왔다 가셨다고 하고 유명한 장소가 있. 김혁 배우님이 라이브 하실 때 제가 라이브 켜가지고 전화할 수 있으면 네. 전화할게요. 제 노래 하는 것도 바톤 터치해서 뭐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고요. 네. 그럴게요. 해야 돼요. 잠깐 했는데 배경문이 함께 해줘가지고 네 너무 행복했어요. 안녕 빌리웍스 헐. 대구에 계신 분은 이따 빌리웍스 와서 들으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부터 정화 씨 인스타 라이브 들어오시니까 여기로 입덕하신 겁니다. ENFF 네, 숫자님. 네. 이거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하나하나 댓글을 읽어볼게요. 저희가 너무 네.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그쵸 못해가지고. 네. 그때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해요. 일단 인스타 저장. 이따 봐요. 안녕.